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22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토요일이었죠. 지난 18일 아버지와 함께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했던 신암흑의군, 올해 20살 난 청년입니다. 경찰에 연행돼서 오늘 새벽 풀려날 때까지의 상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군은 극렬 시위 참가자로 분류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습니다. 신군의 변호인이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그를 면회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집회장에 있는데 경찰이 방패로 할아버지 한 분을 찍으려는 게 보였어요. 순간 방패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뛰어나가 경찰의 방패를 잡았죠. 저는 당시 혼자였어서 곧바로 연행됐습니다. 제가 경찰을 몸으로 치거나 만진 적도 없고 다만 방패를 잡았을 뿐인데 경찰은 저에게 경찰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성동경찰서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마도 48시간 동안 나가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고 봅니다만 경찰에 연행되면서 저항 한번 안 했는데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폭행당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게 수사를 받으면서 내가 경찰을 폭행한 증거 영상이나 사진을 내놓으시오 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제 바로 앞에 경찰 캠코더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을 폭행했다면 증거가 있을 텐데 제가 찍힌 영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찰을 폭행한 게 아니라 연행당하면서 제가 오히려 의경들한테 지속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약 70m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의경들에게 명치 끝과 머리 등을 계속 구타당했습니다. 의경의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때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데도 경찰차에 오를 때까지 5분여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돼서 제가 나갈 수 있게 된다면 병원 진단을 받을 생각입니다. 변호인의 확인 결과 신군은 명치 끝 등의 폭행의 흔적이 있었고 머리를 손과 팔로 막느라고 손등에 붉은 피가 맺혀 있었으며 머리에는 여기저기 혹이 나 있었고 얼굴도 한쪽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눈앞에서 방패 아래 찍힐 상황이었다면 주변에 있던 누구라도 경찰 방패를 잡고 말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의 폭력을 막으려고 방패를 잡은 것이 공무집행 방해라면 불법 차벽을 치고 시민들에게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아댄 경찰의 행위는 무엇이라 표현해야 옳겠습니까? 신군은 10살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20살이 된 올해 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학기에 1,000만 원이 넘는 학비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는 한국의 대학에 편입해서 학비를 줄여보고 싶어서 완전 귀국을 한 상태고 지난 토요일 4월 18일 당일에는 아버지와 함께 세월호 유가족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나갔다가 인파 속에서 아버지와 헤어졌고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가 그만 할아버지와 방패 그 장면을 목격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경찰이 당시 100여 명을 연행했고 다 훈방한 뒤에 최종적으로 5명에 대해서는 극렬 시위 참가자로 분류했었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아시다시피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은 영장이 기각되고 시민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즉 발부가 됐습니다. 경찰이 분류한 극렬 시위자 5인 중의 한 사람인 신군의 당일 행적이나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게 10년 이상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그래도 여기에서 공부하고 이곳에서 살겠다고 돌아온 청년에게 우리 경찰이 대접한 겁니다. 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신군의 자켓 단추 구멍에 달려있던 노란 리본 그 고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라고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당 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잘해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어우,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4시 38분 됐군요.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키로 결정했는데 9월부터 시작한다고요? 5, 6월 뭐 대개는 이럴 때 날도 좋고 물론 이제 8월에 태풍철이 있긴 합니다만 좀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9월부터 한다는 점이 조금 의아스럽다고 여기는 시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작업이 시작된 후 선체 인양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약 12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되고 비용은 1000억에서 1500억 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부는 오늘 서울 청사에서 17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인 해수부가 앞서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중대본은 회의에서 인양 방식, 인양 과정의 위험, 불확실성, 소요 비용 및 예산 확보 대책, 전문가 실종자 가족 여론 수렴 결과, 인양 결정 후속 대책 등을 검토했습니다. 해수부는 기술 검토 결과 실종자 유실,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도크 장비를 이용, 선체를 누운 채 통째로 인양하는 방법을 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에 따라 해수부는 즉시 국내 및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인양 업체 선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단독으로 인양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컨소시엄이 구성될 전망입니다. 네. 왜 9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지금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도.
하루가 급하다 이러는 게 지금 유가족 측의 입장이고. 네. 자, 오늘 선체 인양 방침 공식 발표됐는데 세월호 실종자 가족 그리고 진도 군민들 표정 한번 챙겨볼까요? 네,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의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인양하겠다고 한 지 6개월 만에 공식 선언이지만 이제라도 인양을 공식 선언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가족들은 정부 태도에 실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이라도 발표에 기쁘다며 정부는 앞으로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인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인양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원해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아울러 인양 과정 중 실종자 유실 방지나 선체 손상 방지, 안전 문제 등 위 상황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이는 분명히 극복해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를 보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또 이번 선체 인양 결정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했다. 국민 여론에 밀려서 비로소 내린 것이라며 정부가 마치 큰 시혜나 결단을 내린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신속한 인양,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과 정부가 마치 시혜나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을 놓고 현대판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죠. 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선비를 모셔서 그분이 정말 목숨까지 걸고도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 세상은 너무나 잔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내 분위기가 잦은 사퇴로 기울면서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과정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론이 나오는데 그새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걸 버티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까지 의심을 받고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물러나줘라 이런 기류가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참으로 위리도 없는 정치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완구 총리 사퇴가 성완종 게이트의 시작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오히려 이완구 씨는 본인이 여태까지 결백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니까 야당에서는 김이 빠진 모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역시 참 사물이나 상황을 또 사리를 아주 독특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사직을 수행했는지 참 의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보면 볼수록 김진태 의원. 자, 사의 표명한 이완구 국무총리. 오늘도 지금 뭐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아침에 신문 보니까 와이셔츠 바람으로 2층 테라스, 공관의 테라스를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다들 났던데. 오늘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지난 21일 청사에서 퇴근한 이후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나지 않은 채인데요. 이 총리는 당분간 아무런 공식 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총리 공관에 머무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잡혀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부 장관 접견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합니다.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정부 대표로서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총리는 총리 공관에 머무르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고 여전히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서면 보고 정도는 뭐 중요한 상황은 비서실에서 넣어주긴 하겠죠. 네, 그거야. 아직 공식적으로 사표가 수리된 건 아니니까요. 새정년의 문재인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이거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특검이 나선들 과연 진실이 어디까지 규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한번 들어보죠. 네, 문 대표는 오늘 당내 회의에서 지금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은 다가가기에 너무 먼 성역이라며 이같이 우려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야말로 성역 없이 오른팔 왼팔 가리지 않고 부패한 부분을 잘라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는 게 해법인데 박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그 역시 꿈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걸린 정권 차원의 부정비패 비리인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거짓말하고 증거 인멸하고 해외로 들락거려도 출금도 소환조사도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다. 리스트와 무관한 야당을 끌어들여 물타기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는 유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민노총 비롯한 노조단체가 24일부터 예고한 총파업 투쟁을 매국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국. 네. 그러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는데 좀 심한 표현이 아닌가 하긴 합니다. 네. 김 대표는 오늘 당내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한국노총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며 지금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또 온 나라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 설익은 파업은 국민으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매국적 행위라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노조가 임금체제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건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만 역주행할 수 없다며 노조의 최근 행태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말은 하도 몇십 년째 들어와서 강경 대응이다. 자, 한미 원자력 협정이 4년 6개월간의 협상 끝에 일단 타결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 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조금 전인 오늘 오후 4시 15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습니다. 1973년 발효된 현행 협정이 42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게 되는 셈입니다. 한미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원자력 협상 개정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3대 중점 목표로 정하고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미는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활용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밀고 당기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기존 협정은 당초 유효기간이 지난해 3월이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만료를 1년 앞둔 2013년 4월 유효기간을 내년 3월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임대웅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의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아니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새정년의 홍영표 의원이신데요. 지금 4월 재보선 지원 유세 때문에 곧 연단에 올라가셔야 되니까 짧게 몇 말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홍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예, 일정이 촉박한데 네. 이렇게 해서 네. 고맙기도 네. 하고 한편 미안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 해외 자원개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어제부로 네. 사실상 활동 종료하게 됐는데 그럼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국정조사 시한은 지난번에 한번 연장을 해서 5월 2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5월 2일 이전에 이게 청문회를 하려면 네. 청문회를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증인 채택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네.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 시한이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아. 24일 이후에는 청문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24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사실상 여야 간사 간에는 최종 그 협상을 했고 네. 결렬이 됐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는 사실상 더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 문재인이 증인석에 앉겠다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네.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을 사실 저희는 그 이제 단계를 나누어서 저쪽에서 예. 하도 이 그냥 청문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은 좀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에서 이제 그 이상득 박영준 최경환 부총리 윤상식 장관을 예. 비롯한 전 현직 뭐 이렇게 공기업 사장과 임직원을 대상으로서 하려고 했는데요. 새누리당 입장이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증인 4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 이렇게 그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네. 좀 청문회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새정년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네. 뭐 여러 가지 그 청문회 일정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원래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의지도 없었고 예. 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권성동 의원을 간사로 임명하면서 예. 이미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데 신경을 쓰고 예, 예. 이명박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예. 그런 국정조사로 해버렸기 때문에 네. MB 친위대가 간사를 맡았고 올 초부터 계속 뭐 해외 뭐 그렇죠. 출장 다니고 어쩌고 네. 그러면서 시간만 질질 끌어왔었죠 권 의원이.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참 이 문제가 하여튼 뜨게 됐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지금 네. 또 성완종 고 성완종 씨의 사망으로 지금 검찰 수사도 뭐 조금은 네. 이제 약간 뭐 좀 멈칫하는 것처럼 보이고 국회 국정조사 큰 걸 기대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자원외교 MB시대 저기를 캐고 들어갈 전기는 마련했어야 된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도. 그럼 이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는 더 이상 시도를 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습니까? 아니 뭐 앞으로도 저희 이제 국회 차원의 어떤 국회의사 특위는 뭐 더 이상 할 수는 없게 됐지만 예. 그 어떤 저희 우리 당이 지금 국정조사 특별 진상조사 특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게 또 저 산업통상자원위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런 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그리고 뭐 앞으로 지금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네. 추가적으로 한 34조 정도 되는 국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이제 부실이 지금 자원 3사 총 규모가 약 56조나 부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해야 될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네, 그렇게 새정년 차원에서 우선 당 진상조사 특위에서 여러 가지 탐문이나 접보 등을 통해서 의문점을 정리하고 그걸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 그다음에 국회 상황을 보아가면서 다시 여야 논의를 해서 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해결해야 할 상황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정권을 네. 모색한다. 네, 네, 네. 그렇게 예. 참 그 쏟아 퍼부은 돈이 너무 아까운데 이명박 전 네. 대통령은 어제든가요? 대구에 그 뭐 네. 4대강 현장에 가서 네. 흐뭇한 네. 표정 짓고 뭐 잘 놀다 갈게 네. 이런 망언을 하고 다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저 그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는데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고 네. 이것을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한탄스럽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뭐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좀 더 좀 밝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건 그렇고 홍 의원님 지금 네. 가 계시는 네. 곳은 어느 선거구입니까? 아 인천 서구 강화입니다. 아, 네네. 거기가 네. 뭐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했는데 아무튼 선전하시길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뭐 저희가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 저. 지금 인터뷰 2의 일정상 좀 촉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 57분 됐네요. 조금 있다가 다시 경제 뉴스 브리핑 듣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뉴스.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4시 59분 됐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위해서 해오름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지금 이제 4월 중하순인데 올 1월 들어서부터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 성적표가 나왔다고요? 그럼 뭐 기관이 최우수, 외국인이 우수, 개미들은 저조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기준으로 수익률을 집계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35% 수익률을 올렸고 외국인이 19%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 수익률에 그쳤습니다. 기관부터 보면은 그
삼성전자가 8%, 대우증권이 70%, 현대엘리베이터 42%, S오일 59% 등 20개 종목 가운데 18개 종목 9할 정도가 플러스 수익률이 났고 현대글로비스하고 SDS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고 외국인도 16개 종목에서 플러스 수익률이 나는데 네. LG화학 57%, 한국전력 8% 등 그 좋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개인은 20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에서만 수익을 냈는데 그 가장 많이 매수했던 SK하이닉스 마이너스 7%, 기아차 마이너스 9%, 포스코 마이너스 7% 등 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개인의 순매수 종목은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종목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이 개인 투자자들이 비교적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개미가 당하죠? 그 아무래도 뭐 정보의 격차와 자금력의 격차 때문이고 여기서 개인 순매수 종목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종목하고 일치합니다. 예. 그러면 그 뭐 기관인가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파는 뭘 파는지를 개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까? 아, 다 알 수 있습니다. 매일 공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왜 삽니까? 그 사람들은 팔아 제끼는 거를? 아, 그래 전체적인 통계를 내니까 그렇고 개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일부는 아, 물론 그렇겠죠. 기관하고 외국인 따라서 하는 예, 따라서 하기. 뭐 따라서 하는 매매법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일부의 얘기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연간 단위든 분기 단위든 몇 주간 단위든 뭘 내보면 개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겼다는 뉴스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오래전부터 궁금했거든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번번이 져왔으면 그것을 통해서 학습 효과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아치우는 종목을 개미들이 꼭 받아줄 게 아니라 그럼 우리도 다른 식으로 해서 손해를 덜 보거나 이득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개인들도 펀드 투자를 하든지 뭐 그 기관 투자를 통한 랩 어카운트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기관을 직접 매매해서 따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응해서 좀 느리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금 뭐 정보를 위해서 많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요. 이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삼는 이른바 데이 트레이딩 오로지 그 HTS나 화면만 쳐다보고 장이 끝나면 관련 정보 취합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전업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한 100만 명. 예, 근데 그 사람들도 수익률이 이렇게 늘 완패로 끝나는 개미들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돈을 좀 만집니까? 아, 거기서도 이제. 알 수가 없죠, 그건. 아, 거기서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가운데 뭐 슈퍼 개미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분들도. 아니, 그런 한두 명의 얘기는 뉴스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개미를 말하는 거지 슈퍼 개미나 뭐 정보력과 자금력이 대단히 뛰어난 거의 뭐 기업 수준의 그런 한두 명을 말하자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저는 개미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하지 말고 차라리 펀드나 이런 거에 가입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지금 우리 오 대표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펀드나 랩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다섯 종목에서 열 종목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피 그냥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전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 늘 뭐 개미만 당한다 소리는 10년 전에도 나오고 20년 전에도 나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당하면서도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지가 답답하기도 하고 의문이었어요. 자, 코스닥이 뭐 올해 들어서 아주 뜨겁다고 뭐 굉장히 뭐 거기가 활황이라고 막 그러던데 예. 코스닥에서는 더욱 격차가 벌어져서 기관은 플러스 69%. 네. 와, 그러면 이게 지금 올 1월 1일 대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100일 정도 됐죠. 그러면 약 한 석 달 남짓 만에 코스닥에서는 플러스 69%의 이익이 그리고 외국인들은 약 플러스 40%의 수익을 올렸는데 반면 개인들은 수익을 내긴 냈지만 수익률이 13% 정도에 그쳤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개인들도 냈지만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훨씬 고수익을 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개 종목에서 모두 수익을 냈고요. CJ&M 57%, 컴투스 31%, 메디포스트 140% 상당히 고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18개 종목에서 그 수익을 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파라다이스에서 14%, 셀트리온에서 120% 이 정도 수익을 냈고 가장 많이 샀던 다음 카카오나 서울반도체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KH바트 23% 등 이런 부분에서는 그 좀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20개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에서만 플러스 수익률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뭐 기관은 69%, 외국인은 플러스 40%의 수익을 올렸다. 이 말은 수익을 올렸다는 말은 이익 실현을 해야, 즉 팔아서 현금화해야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얼마에 샀는데 현재 오늘 가격이 얼마니까 장부상으로는 얼마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예, 어제까지 이제 상위 20개 종목 기준으로 그 수익률, 그러니까 중간에 매매한 거 빼고, 예. 예. 매매가 실제 완료된 걸 말합니까? 아니면 장부 가격만 말하는 겁니까? 예, 어제까지 장부 가격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을 이익 실현을 하려면 이게 팔아서 현금으로 자기가 받아야 실제 수익을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뭐 외국인이 산 종목들 상위 종목 20개가 모두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팔겠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거 물건을 내놓으면은 살 사람이 없으면 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률도 또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는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에서는 장중에 5.4%나 폭락하는 5년 내 최대 낙폭이 이 장중에 이렇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한 종목 에 의해서 뭐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겠다. 네, 특히 코스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매물을 내놓으면은 당연히 값이 좀 내려가겠죠. 네. 뭐 계속 올라갈 수야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외국인 보시면 오늘 뭐 이렇게 코스닥에서는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은 그 거래소에서는 6,700억 원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 기조를 보면은 그런 시각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나저나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좀 살 것 같습니까? 예,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5조 7천억 원 이렇게 샀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2, 3, 4월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를 좋게 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값이 빠져 있어서 저평가된 메리트가 있다. 그걸 보고 사는 겁니까? 지금 우리 한국 경제 힘들어 죽겠다고 막 온갖 군데서 아우성인데 왜 한국 주식은 산대요? 일단 그 경기 회복 기대하고 그리고 한국이 PER이 이제 지금 10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는 국제적으로 저평가됐다. 돼 있다는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예. 저유가로 인한 교역 조건이 7개월째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런 지표들을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뭐 저평가돼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고 경기 회복 내지는 경기 개선 기대감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D의 공포 이른바 디플레이션 그래서 장기 불황, 장기 침체 간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신문을 안 봅니까? 우리 경제 실상을 모릅니까? 우리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왜 어떻게 경기 개선 효과를 기대한답니까? 예, 한국의 내수 쪽에서는 뭐 안 좋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도 있지만은 그 한국의 수출, 재벌 주도의 수출 산업에서는 굉장히 저유가, 저금리, 그리고 저환율에 의한 3저 호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을 좋게 보고 있고요. 또 경상흑자가 940억 달러로 원래 사상 최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출로 재미 보는 몇몇 기업의 주식들만 살 가능성이 크겠군요. 예, 코스피에 있는 그 수출 관련 재벌 대기업들의 타겟을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잘 되는 집만 잘 되는 거지 우리나라 전체 뭐 경제 활성화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문외 아닌 저에게도 얼핏 듭니다. 자, 그렇고 갑자기 무슨 주식 전문 방송처럼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오 대표가 창투사와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정통하신데 무슨 투자 권유 방송 이런 게 아니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새겨 들어주십사 그런 쪽으로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100조 원에 이르는 연금 저축이 대이동을 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 주 월요일 27일부터 연금 저축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에 이동이 가능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해지하는 쪽과 가입하는 쪽 두 군데를 가야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 군 그러니까 가입하는 곳만 그 가서 업무를 처리하면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지금 100조 원의 연금 저축이 대이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나 은행 그리고 보험사들이 초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3년간 누적 수익률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왜 네. 그건 작은 거죠? 굉장히 작은 거죠. 그 굉장히 작은 건데 이것은 네. 3년간 주가가 계속 좀 뭐 박스권이고 하락 조정을 했고 네. 뭐 그런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홈페이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예. 이번에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80조 원, 80%가 보험 상품에 들어가 있고 신탁이 13조 원, 펀드가 7조 원입니다. 근데 그 10년간의 어떤 실적을 보면 보험 쪽 상품보다는 은행 신탁이나 증권사 펀드가 더 좋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연금저축 통합 공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 뭐 가능하면 보험보다는 신탁이나 펀드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특히 보험 쪽에서는 보험 기능까지 그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보장성 보험은 싼 걸로 하고 이렇게 연금저축이나 펀드에 들 것 같으면 은행이나 증권사 쪽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 가입하면 14에서 24%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리하다. 그걸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역시 아는 게 힘이에요. 우리 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면 사실 잘 뭘 들어놓고 귀찮아서 또는 관심이 없어서 또는 뭘 잘 몰라서 그냥 알아서 잘 관리해 주겠지, 알아서 잘 불려 주겠지 이러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전혀 안 그렇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아, 그러니까 뭐 누가 사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뭘 아까 어느 홈페이지 보라 그랬죠? 예, 금융 그 포털 사이트에서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인데 그냥 금융감독원만 치셔도 예,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금융감독원 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거기 가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지 제가 워낙 그런 걸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네이버에서 뉴스만 보지 마시고 금융감독 한번 딱 치시면 예. 딱 이동해서 일목요연하게 삼성생명부터 삼성증권부터 쫙 이렇게 다 나오니까 예, 이걸 보시면 그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뭐 천차만별이 예, 40% 이상 차이 나기도 하거든요. 아~ 3년 동안. 아하. 네. 예, 이게 제가 그전에 뉴스 보니까 그렇게 차이 난다는 그 뉴스를 본 적도 있는데 네. 그거 보시면 굉장히 자기가 들어 있는 그 연금 저축 수익률하고 그 1위 했던 수익률하고 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성적표가 쭉 나와 있다 이거죠.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이제 A에서 B로 옮겨 타면 뭐 네. 중도 수수료 뭐 이런 건 없어요? 그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그것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동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이동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좋은 그쪽으로 옮겨 타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3년이면 검증된 거기 때문에 네. 예,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금융감독원 어디 좀 저 해보시랍니다, 여러분. 그 연금저축 이런 것들은 아마 한두 개씩은 다 가입 많이들 가입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는 게 힘이고 돈인데 알려면 관심을 둬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또 계속 어려운 거 연속입니다. ELS 주가 조작은 집단
집단 소송 대상이다. 이거 대법원 판결이 엊그제인가 나왔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큰 뉴스 같은데 소상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ELS라고 하는 것이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보통 그 두 개 종목을 해서 주가나 지수의 상승 하락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 상품입니다. 만기는 보통 1년에서 3년인데요. 이것이 지금 왜 쟁점이 되어 있느냐 하면 ELS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가입 규모가 70조 원이 됩니다. 최근에 또 금리 내리면서 10조 원 정도 증가돼서 70조 원인데요. 그동안 ELS 관련 소송을 하면 뭐 도이치, 대우, 미래에셋, BNP 파리바 등에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량 매도의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패소를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승소 판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소송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두 분이 ELS 소송을 했는데 성수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소송 대상이 되어서 그 ELS 상품에 가입한 뭐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가입자들이 다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아,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아무튼 큰 저기를 이뤄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 들어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러면 그동안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걸 이렇게 얄밉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랬답니까? 어쨌든 뭐 미꾸라지처럼? 예, 어쨌든 금융사들이 좋은 로펌을 이용을 했고 또 이렇게 법원에서 그런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판결해서 투자자들이 번번이 패소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승소를 했고 집단 소송까지 인정을 해준. 네, 참 뜻밖이군요. 근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ELS 주가 조작 사건이었습니까? 예, 2008년 4월에 포스코 보통주와 SK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하나 스마트 ELS 10호를 하나증권에서 발행을 했는데 두 종목은 만기 시점 종가가 1년 후에 그러니까 종가가 액면가의 75% 이상이면 투자자가 플러스 22%의 고수익을 올리고 네. 만약에 투자 원금의 25% 이상 투자 원금의 25% 이상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 25%로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5%냐 마이너스 25%인가가 결정이 되는데 네. 1년이 만기되는 시점에서 포스코 주가와 SK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한화증권에서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에다가 위험 해지 상품을 추가 파생 상품 계약을 했는데 RBC에서 딱 보니까 손해 날 것 같으니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플러스 22%를 주지 않고 마이너스 25%를 주기 위해서 SK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즉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 고객들에게 줄 돈을 안 주려고 일부러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량으로 예, 그러니까 팔았어. 고객에게 플러스 22% 수익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주지 않고 마이너스 25%를 한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악성.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을 늘리려고 고객에게 돌아갈 이익을 뺏어온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심에서는 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이번에 대법원에서 네. 성소를 해서 다행이지. 대법원에서도 이런 걸 또 잘 바로 잡고 하긴 그런 걸 해야 되는 마지막 3심인 건데. 야, 증권회사라는데 참 무섭군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 부도덕한. 예, 예, 예. 아, 이건 부도덕이란 말이 너무 고급스러운 말인 것 같은데. 예, 불법적인. 그렇죠. 아니, 자기 고객에게 돈 주기, 이득 배당해 주기 싫으니까 일부러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본시장을 교란한 그런 행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그렇죠. 네, 불법적인 행위. 예, 그럼 이거는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대량 매도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얻었어야 할 이득을 보전해주면 물론이고 이런 못된 행위를 앞으로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전시 효과를 위해서라도 처음에 발각이 됐으니까 아주 네.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예, 벌금이라든지
그 형사처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걸로. 예. 아, 야, 그런 일이 있군요. 더군다나 ELS 시장이 70조 원이기 때문에 네. 매우 큰 시장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금융사는 알아서 고객을 보호하게 해주겠지라는 것은 정말 순진하고 바보 같은 생각인 거군요. 혼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뭐 아까 어느 증권이라고 했어요? SK. 한화증권. 한화증권. 예. 아, 그 김승현 예. 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 한화증권 예.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참. 자, 다음 뉴스 보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의 부채 수준이 2008년에 미국보다 높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어려울 거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온 아시아 경제의 축소판이다. 높은 부채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부채와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86%에 이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기업 부채, 가계 부채, 국가 부채가 합쳐진 겁니다. 네. 그래서 G20 가운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81%인데 이것은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금융 위기 직전에 미국보다 더 높다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최근 7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부채의 절반을 차지했고 2007년 이후 중국이 전 세계 부채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중국도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로금리고 유럽과 일본이 제로금리에다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로 아시아의 부채가 대거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기업, 개인까지 전례 없이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인류 역사상 일찍이 보지 못했던 굉장히 큰 그 부채 증가입니다. 네. 특히 일본은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400%까지 올라갔고 그 한국은 286%, 또 아시아의 다른 그 일본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평균이 205%여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그 유명한 그 뭐 펀드니 투자로 아주 유명한 데죠. 템플턴 그룹. 제가 알 정도니까 여긴 아주 유명한 데 맞을 겁니다. 여기 회장이 미국 주식을 팔고 중국 등 신흥국에 투자하라 이렇게 조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 에셋 매니지먼트 이머징 마켓 그룹 회장은 아이고 영어 많이 나오네요. 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증시가 20% 조정받더라도 황소시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소시장이 뭡니까? 예, 그 불마켓 상승장세. 아, 좋은 거예요? 예, 상승 추세 예. 가운데 있는 시장이라고. 막 오르는 거? 예. 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유럽과 일본이 제로금리에다가 양적 완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그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의 증시를 낙관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 중에 중국을 어떤으로 꼽았는데 네. 중국 증시는 이미 연초 대비 30%가량 상승한 상황입니다. 특히 후광통과 하반기 시행될 성강통 이런 것들이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오르는 게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이러는 게 자연 이치 이제 세상 물리 아닌가요? 중국이 이렇게 연초 대비 석 달 만에 30%는 올랐으면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금리가 뭐 1.75% 2%도 안 되는데 15년 동안 저금해서 받을 돈을 말하자면 석 달 만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 셈을 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증시가 이미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이제 떨어질 걸 겁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템플턴 여기 회장은 그래도 또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 그 중국 증시가 그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이고 특히 그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뭐 3천 그
300까지 뭐 상승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후로 또 계속 하락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락 조정하는 사이에 중국의 기업 이익은 매년 15% 이상씩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증시가 한번 거품이 이제 완전히 많이 빠졌다. 옛날에 한참 올랐다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거품은 좀 충분히 빠졌고 그동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네. 사이에 공교롭게도 중국은 아니 공교롭게도라기보다는 중국의 기업들이 아주 알차졌다. 예, 네, 강해졌다. 네. 그래서 많이 튼튼해지고 이득도 많이 내니까 거품은 빠져서 시장은 내실화가 이루어졌고 중국 기업들은 전망이 좋으니까 중국에 돈 싸들고 가서 투자하자 이 말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템플턴의 회장이 말한 거면은 믿어도 되는 얘기입니까? 예, 굉장히 75세 회장님인데. 아, 할아버지네요. 예, 그 대머리이신데 굉장히 네. 오래된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 누구죠? 미국에 돈 많은 무슨 뭐 오마하의 현인이든가 뭐라. 워렌 버핏. 예, 아,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우리 오 대표 닉네임이기도 하죠. 그 워렌 버핏하고 템플턴 회장하고 누가 더 저 고수입니까? 이 무식한 질문이죠, 이거. 뭐 워렌 버핏이 고수죠. 워렌 버핏은 아. 세계 3위 부자니까요. 아, 그러면 워렌 버핏은 중국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워렌 버핏도 중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음흠. 미국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더 사지는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템플턴 회장이나 워렌 버핏이나 둘이 생각이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딸을 중국에 유학 보내놨는데 걔한테 뭘 탁월한 선택하셨네. 아니, 그건 유학이고요. 자, 최근 중국 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최근 중국 신규 주식 계좌가 한 주 만에 326만 개가 개설됐다. 거기 뭐 13억이나 되는 나라이긴 하지만 많은 것 같은데 중국 뭐 그렇겠죠. 연초에 비해서 주식이 30%나 올랐다고 하니 중국 증시가 당연히 활황기를 맞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 이후 최대 증시 활황기를 맞으면서 주식 인구가 급증하는 국민 주식 투자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그 기업에서 우리 사주를 받는 직원들이 증가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추세인데 지난주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상해하고 선전 증권 거래소에 새로 개설된 신규 계좌가 326만 개인데 그 전주에 168만 개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94%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4월 17일 현재 중국의 증권 계좌는 1억 9,800만 개. 그러니까 중국에 13억 6천만 명 인구가 있는데 중에. 2억 개의 계좌가 개설됐고 약 1억 명의 주식 투자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주식 투자자가 500만 명입니다. 예. 한국의 40배. 뭐 18살 미만 이 사람들 뺀 인구 중국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억 개다. 어쨌거나 대단합니다. 거긴 감각이 잘 안 와요. 막 인구부터가 13억이고 막 이러니까 무슨 상해시의 사이즈가 경상북도만 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해시와 그 위성도시 합치면 인구가 2500만이라고 2800만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상해. 예, 네. 상해와 그 위성도시. 예, 네, 네, 맞습니다. 그게 3천만이라니까 네. 우리 인구의 반보다 많잖아요. 네. 도시 주변 하나가 이런 건데. 자, 푸리리 님이 5시 24분에 주신 견해. 뭐 아마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소개하고 짧게 코멘트 해 주시고 오늘 순서 마치는 걸로 하죠. 네. 푸리리 님께서 개인적 소견이지만 최근 4년 동안 한국 증시는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다른 선진국 주식들은 꼽배기 이상 올랐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남아도는 돈이 엄청 오른 선진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 쪽으로 올 수 있다고 본다. 즉 중국, 미국, 유럽 주식에서 이익을 본 돈이 한국 시장으로 온다면 한국 주식이 오를 확률이 높다고 본다. 라는 자기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총평 내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요. 예. 그 미국 다우지수가 금융위기 이후에 6,300포인트에서 18,000포인트로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는 사이에 한국에는 그 1,900에서 2,100 사이를 계속 4년간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경제 강의가 훨씬 길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지갑을 지켜주는 데는 좋은 코너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금융감독원 그 페이지에 가서 뭐 성적표가 있다니까 좀 들여다보시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오진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 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슬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 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o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총리 사의 표명 이후에 여당은 지금 성완종 씨를 두 번이나 사면복권 해준 게 참여정부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반전을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정두원 의원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정두원 의원 발언이 이제 소개가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네. 정두원 의원의 그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2007년 이제 12월 달에 12월 말일 날 이뤄진 특사, 그래서 1월 2일 날 발효됐던 그 특사에 이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포함된 건 사실 그 MB 쪽에서 요구를 한 거다라는 네. 얘기를 이제 분명하게 했죠. 어제 우리 그런 얘기 했죠. 네. 그랬었죠. 이 정동원 의원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MB맨. 사실 뭐 2007년 대선 과정에서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리고 2007년 대선 승리 이후에 MB 쪽에서 인수위를 운영할 때까지 네. 사실 뭐 MB 정부의 황태자였죠. 그러다가 그만두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의 28대 총선 출마 문제 이걸 두고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권력의 중심에서 이제 밀려난. 그러니까 인수위가 운영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인수위 구성 자체가 뭐 정두원 의원의 작품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사실은 그때 뭐 인사에 관한 그리고 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뭐 그만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네. 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정동 의원의 얘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상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성완종 전 회장의 그 사면을 요
요청을 했고 그게 이제 수용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딱 지금 가르마를 타준 거잖아요. 지금 참여정부 그렇죠. 잘못한 게 아니고 MB 측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는 야, 대통령 될 사람이 요구하는데 웬만하면 들어줘야지 뭐 어쩌겠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뭐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 명단이 12월 30일 날 발표가 됐고 그리고 31일 날 오전 10시에 이제 사면 명단이 발표가 되자마자 그날 오후 4시에 이 인수위 이제 위촉장이 전달이 되고 뭐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정두원 의원이 오늘 얘기한 게 뭐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두원 의원의 뭐 얘기가 좀 주목을 받은 건 물론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뭐 저도 이제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는 못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 이 정두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여권 지도부 쪽에서 조금 요청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권 지도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권성동 의원이 총대를 메고 MB 정부 쪽에서 요청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른바 친이계 쪽에서도 지금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 과하거나 혹은 이 명확한 이 증거라고 할까요? 그 근거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정치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좀 돌파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무리하다,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요청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게 결국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더 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이 지금 판단을 이제 여당 지도부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두원 의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정리해 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힘줘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처음에 말씀을 하셨던 대로 이 성완종 특사 사면 문제로 성완종 이 전 회장의 특별 사면 문제로 지금의 정국을 이 반전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별로 이렇게 크게 힘을 받고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지금 여권 내에서도 뭐 꽤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전달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기자가 보시기에 그 사면 고 카드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덮거나 또는 반전이거나 또는 다른 쪽에서의 프레임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뭐 정돈 의원의 얘기로 이미 확인이 된 거고요. 우선 너무 그 게임 체급이 안 맞잖아요. 파문의 그렇죠. 체급이. 더더군다나 오늘 또 정돈 의원의 얘기 중에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볼 만한 대목은요. 정돈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신한테 이 사면을 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 MB 측의 최측근 인사가 2008년 총선 때 이 성완종 쪽의 공천 문제에 관해서도 좀 고민을 하더라. 그러니까 공천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공천을 주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상의를 이제 자신한테 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앞뒤 맥락을 쭉 보면 사실은 그 MB 측에서 요청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검찰의 성완종 그 전 회장 수사,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 반부패 수사의 첫 타깃인데 거기였는데 그쪽에 맞춰졌던 이유가 바로 이 정두원 의원이 언급한 이 MB정부의 최측근 인사를 겨냥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여권 내에서 조금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궤가 맞아 있다는 점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좀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성완종 전 회장의 특사 이 문제로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좀 물타기 하거나 혹은 뭐 여권이 좀 유리한 국면으로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켜내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아까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모 방송 메인 뉴스 국회 출입하는 어떤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뒤집기 내지는 프레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한마디 코멘트. 왜 방송은 15초짜리잖아요. 딱 두 문장. 아이고 그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 이게 택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또 방송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이따 양 기자 가면 보시고 제가 틀렸으면 문자 주세요. 아이 그 권성동 의원은 그 참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이러다가 또 뭐 특정 편을 드네요. 어쩌네 그런 말을 듣는. 자 요즘 행정부는 뭐 거의 이 개점 휴업 내지는 서로가 서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대통령 올 때까지는 그럴 것 같고 대통령 오고 나서도 총리 누가 되느냐 또 이번에는 잘 가느냐 또 이런 문제로 상당히 들떠 있을 것 같고 국회는 뭐 4.29 재보선이다 뭐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부터 역시 피해나갈 수 없고 네네. 지금 문연대가 별로 언론사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단독으로라도 열겠답니까? 일단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재 회동이 있었는데요. 어제 국회 운영위 또 행정 안전행정위원회 뭐 이런 이제 성완종 리스트 부분 관련해서 이 관련 상임위를 열자. 뭐 지난주 이제 여야 주재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이 이제 합의를 했던 사항인데 어제 이 운영위에 변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 네. 그러니까 이병기 실장 그리고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 이 세 사람이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지금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출석시키는 문제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여서 이제 오늘 협상을 어제 이제 합의를 전혀 못하고 오늘 협상을 재개를 했는데 결국 오늘도 결렬이 됐습니다. 오늘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야당에서는 내일 단독으로 운영위를 개최하겠다. 지금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태인데요. 예. 사실 뭐 야당 단독으로 운영위를 열면 여야가 합의를 해도 사실은 뭐 출석을 하지 않으면 해당 그 상임위원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 특히나 이제 전직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그렇죠. 뭐 여야가 이제 합의를 못하고 야당 단독으로 열면 사실은 뭐 나올 가능성은 제로고 대신 이제 야당 쪽에서는 뭐 여당이 뭐 진실 규명을 회피한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의 공세를 높일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4.25 재보선까지 이후로 좀 밀어서 그때 열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이 당사자들을 출석시켜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여야 모두 이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인 이 유불리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뭐 모양새 자체가 이제 야당이 단독으로 여는 것도 모양새가 별로 안 좋고 또 이걸 4.25 재보선이 있으니 그 전에는 정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미루자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에도 뭐 결코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운영위를 포함해서 이 광역단체장들 포함되어 있는 광역단체장들까지 부를 수 있는 이 안전행정위원회 개최 문제는 네. 이번 주 말고 뭐 다음 주에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보기에 따라서는 좀 새정치연합이 당장 열진 않더라도 날짜는 미루더라도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을 모두 부르는 쪽으로 이 여당의 동의를 얻어내는 그 방향으로 좀 간다면 예.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할 수 있거든요. 날짜만 미뤄진다면.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여야가 아마 물밑에서 뭐 오늘 내일 중으로라도 계속해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 정치 옹색합니다. 네. 저기 청취자분 질문성 부탁 말씀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 정치를 제일 잘 아시는 양정대 차장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뭉개구름이란 분이 5시 28분에 써주신 건데 문재인 대표 참 좋고 기대도 많은데 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순둥이처럼 점잖아서는 어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천성이 워낙 착한 건 그렇다 해도 좀 때로는 냉혹한 리더의 모습으로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게 질문 요지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전보다 많이 싸나워지셨다? 뭐 요즘은 단호함이 필요할 때 강한 네. 모습을 보이는 적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뭐 성이 안 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아마 문재인 대표 쪽에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에이 또 양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양 기자가 지나가다가 문 대표 만나면 요 대목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정치를 제일 잘 아는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지요.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5시 46분 됐습니다. 잠시 게시판 보고요. 오늘 게시판 보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송구합니다. 진행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은 쭉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행간을 하고 오늘 이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사진에 강하신 분이죠. 오동팔님. 전라북도 정읍에서 고교생 1000명이 와, 제가 정읍을 좀 아는데요. 요즘 뭐 농촌지역의 중소도시들 다 그렇지만 인구가 계속 유출되기 때문에 정읍에서 고교생 1000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정읍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거의 다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고3들은 뭐 좀 공부하느라고 안 왔을지도 모르지만 전북 정읍에서 고교생 1000명이 영정과 촛불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학생들은 특색 있게 구호를 만들어 박자에 맞춰가며 세월호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외치는 예쁜 모습입니다. 라고 적으셨네요. 박자를 어떻게 쓸까요? 3사조, 4사조? 아무튼 1000명이 모였다는 건 대단하고 경찰이 그 옆에서 이렇게 다소곳하게 마치 뭐 에스코트 하듯이 이런 게 이게 올바로 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술의 전당포님, 하나씩 다 나오는군요. 이 기회에 선 긋기 할 사람들은 빨리 선 긋고 줄타기도 확실히 해야 할 듯. 로니님, 이강윤 쌤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답한 야당이 또 뒤집어 쓰지 말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뒤집어 쓰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안의 성격상 도저히 안 되고요. 아 참, 참고로 저 이강윤의 오늘 애청자 여러분께 신고합니다. 그 새날이라는 프로가 이렇게 뭐 유명하고 그렇다면서요, 팟캐스트에서. 한때 뉴스 브리퍼 역할을 했던 송명훈 작가가 거기에 주축 멤버이기도 하던데 새날 팀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팟캐스트의 손석희라고 알려져 있다는 이강윤 앵커를 인터뷰하고 싶다. 그래서 아휴, 제가 그 손석희 앵커가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시겠다. 제가
손석희 앵커가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팟캐스트계의 손석희라고 하면 제가 그분께 누구를 끼치는 거고 또 누구의 아류가 되는 것은 또 뭐 좋고 저는 저대로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한 시간쯤 한답니다. 아마 가면은 혹독한 문초를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오늘 녹음을 한다네요. 거기는 생방송이 아닌가 봐요. 월수금만 이렇게 방송을 만든답니다. 아무튼 거기 가서 혼나고 오겠습니다. 질문 보니까 뭐 그렇던데 그것도 그게 뭐 1인가 2인가 그렇게 한다면서요. 저는 가서 왜 당신들은 청취율이 이렇게 높으냐라고 묻겠습니다. 자, 815라는 닉네임 쓰신 분. 1월 1일 특사로 나온 성완종이 특사 명단 발표도 전에 07년 12월 26일 발표한 이명박 인수위원회 과학 비즈니스 벨트 분과의 명단이 올라가 있었죠. 네, 어제 말씀드렸죠. 이명박 인수위원은 이미 이 성완종 씨가 특사를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거 뭐 정두원 의원이 오늘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MB 측에서 요청해서 이 사람 써야겠으니까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딱 두 명이거든요. 서울대 자연대학장을 맡고 있던 당시 그 교수와 성완종 씨, 이 두 사람 충청보럼 회장 자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군님, 상식적으로 봐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실세라고 봐도 되는데 참여정부가 무슨 봉변 당할 일이 있다고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성완종에게 퇴임 코앞에 두고 특혜까지 주어마 당시에는 성완종 씨는 새누리당 의원은 아니었죠. 네. 의원이 된 건 지난 2012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성완종 씨는. 지금 이건 2007년 연말 얘기고요. 잠시 날짜를 헷갈리셨군요, 장군님. 어쨌거나 맞죠. 그 대통령 될 사람 측에서 인수위에 써야겠다는데 굳이 무슨 뭐 살인범이거나 이런 뭐 국가적 중대거나 8대 형사상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The trust shall not sink with 세월. 세월호와 함께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 어느 외국 아이인가 봐요. 얼굴에 팬더 모양의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서 1인 시위입니까? 뭐 피켓팅을 들고 있는데 귀엽군요. 한국에서도 이러면 또 잡아가는데 한국은. 네, 정두원이 우리 편 크크크 이런 것도 있고요. 문개구름님 아까 답변이 되셨죠? 네. 증시 관련 얘기들은 짬짬이 소개해 주신 걸로 소개해 드린 걸로 대신을 하고자 합니다. 행간 짧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제가 고른 행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비판이나 토론보다는 그 교수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인데요. 퇴직하셨죠. 그분의 명확한 메시지 하나만 전달드리고자 함이니까 앞부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강남 좌파 교수의 일갈, 현 정부는 MB 2기, 시스템 무너졌다라는 제목의 한국일보에 난 인터뷰 기사입니다. 앞부분 들으시죠.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백발의 소년이다. 제자들이 선물한 케이크 사진을 끝내 찾아내 자랑하더니 해맑게 웃고 4대강 개발로 보금자리가 파헤쳐진 숙부쟁이의 처지에 눈물이 난다고 고백한다.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가공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 순수한 바탕이 오랜 연륜으로 빚어져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을 게다. 텅 빈 서재와 달리 그의 발언은 속이 꽉 찬 차돌마냥 거침이 없었다. 현 정부는 MB정부 2기, 공공기관장 자리를 전리품으로 여긴다. 무상급식은 복지가 아닌 의무교육 등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나이 들어 지식인이 침묵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자각덕에 시작했다는 자칭 강남 좌파의 목소리를 약속대로 그의 저서에 빗대 정리했다. 네. 이준구 교수는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분은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뭐랄까요? 이렇게
정확해지고 사회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하고 분석하고 제시하고 나이가 드실수록 강해져 가신 분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학자들이나 동료 교수, 선후배 교수들, 제자들의 공통된 증언 하나가 대개는 젊었을 때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비판적인 거, 나이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노추하거나 뭐 이러는데 이분은 그 반대다 그러는데 4대강에 대한 비판 운동은 정말 신랄하고 헌신적이셨죠. 지식인의 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분의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듣겠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 2기다.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다. 삽질은 조금 덜 하지만 장관의 재량이 엄청 줄어드는 등 시스템이 무너졌다. 국가 시스템이 없어졌다. 나는 케인지언, 저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 말합니다. 나는 케인지언이다. 시장의 자율 기능을 중시하는 시카고 학파에 비하면 정부의 개입을 긍정하는 학자이다. 하지만 MB 정부 5년을 경험하면서 케인지언의 신념을 대부분 버려버렸다. 왜?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낳는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절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절감은, 절망과 절감은 지금 역시 마찬가지다. 자, 낙수효과를 계속 재계에서는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한평생 연구실 속에서 현실에 대한 애정과 비판과 참여의 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와 참여를 두 양날개로 30년 이상을 해오신 이 노 교수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 경제에 낙수효과란 없다. 우리가 1950년대 이래 줄곧 경험해오면서 정상적이라고 여기던 높은 성장률이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다. 토마 피케티 교수가 지적했듯이 예수 탄생 이후 1700년 동안 세계 경제는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제로 상태였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 속에 고도 성장하던 시대는 이제 갔다. 새로운 기술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도약할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낙수효과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였다. 이게 노 교수의 진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 정책을 바꿔야 되죠.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알턴병, 계절병, 환절기 가면 꼭 앓게 되고요.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죠. 그건 뭐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4대강에 대한 그의 신랄한 그리고 헌신적인 비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정년 퇴직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 노 교수의 충정 어린 말 그리고 강남 좌파라는 말을 영예롭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단촐하게 짐을 싸는 이 노 교수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국민, 많은 국민이 이런 노 교수의 소탈한 말로부터 바꿔나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보에 난 이준구 교수 인터뷰 전문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감히 권해드립니다. 행간 마치겠고요. 오늘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V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